경기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시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울종합운동장에서 화성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4개 시는 용역조사 결과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철도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1.2로 사업성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개 시는 지하철 3호선을 수서역에서 화성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새 노선안의 경제성이 더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